사람이 네 그러면은 뭐 한두 명 정도는 같이 쓸 수 있게 할게요. 아 사실 말이죠. 저는 같이 쓰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원 언니. 제가 다 본 거예요. 제가 스릴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긴 체리밤. 이것도 고원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체리가 좋아하는 거고. 로맨스 코미디. 제가 로맨스 코미디 좋아하지 않아요. 스릴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어야 되나? 이러고 숨어있잖아요. 문제 있어요. SF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로맨스 코미디 립언니 예상합니다. 립언니와 이브언니? 나 할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제 영화는 여기 취향입니다. 인셉션, 해리포터 이렇게. 저는 같이 쓰고 싶은 멤버는 고원언니 또 다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멤버인지 알고. 역시 제리. 저희 들어갈 줄 알았어. 제가 해리포터 덕후잖아요. 여기 분명히 체리 들어갔을 거고요. 사실 저는 로맨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러면 안 되지. 스릴러. 김립 언니가 앞에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언니 또 어떡하지? 난 로맨스 코미디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떡해? 못 고르겠어요. 나 한국애랑 해리포터 다 좋아하는데. 로맨스 코미디? 잠시만. 계세요? 계세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드라마입니다. 이씨는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제가 사실은 영화를 많이 잘 안 보거든요. 아니요, 전 딱히 없어요. 어차피 뭐 그래봤자 그런 멤버인데. 왜 왔어? 아니 이게 멤버들이 로맨스 코미디 좋아하는 멤버들이 많은데 사람이 몰릴까 봐 안 갈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제 취향은 이거예요. 근데 전 제 취향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룸에는 사실 딱히 없어요. 근데 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체리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체리랑은 룸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체리야 거기 있지? 체리야. 체리야. 내가 봤을 때는 김립 언니 놓을 것 같고. 저 로맨스 하겠습니다. 넓은 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가 좁은 방인데 여기에 몰리면 어떨지 제가 완전 고민했는데.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너가? 너가 스릴러라고? 전 참고로 로맨스를 좋아해요. 김현진 제 스릴러 갈 것 같긴 한데. 뭐지? 뭐야?
뭔가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건 그냥 다 순서대로 자면 여기 세 명 다 여기 세 명 다 지금 여기 받아 있어요. 저희 이미 받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디로 SF 로맨스랑 코미디야. 여기는 침대 두 개 있는데, 근데 저는 창문 없는 방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숨바꼭질 걸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똑같은구나. 저 스릴러로 가겠습니다. 인생은 스릴러 있게 살아야 돼요.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실례합니다. 야! 왜 왔냐고! 이거 진짜 아니다. 진짜. 아, 무슨 스릴러 좋아하세요? 근데 언제 스릴러 좋아했던게. 아, 진짜. 뭐 좋아해? 로맨스 좋아하지. 왜 와? 왜 와? 왜 와? 저 사람 많은 것 같아서. 한 명밖에 없어 지금. 저 금방을 독방을 여신이 있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백파 체리언이 들어왔고, 여기 약간 태주 언니, 저기 뭐 중립 언니 같은 사람들, 현주 언니 같은 사람들 들어왔고. 이거 잠깐 남는데요? 진짜 이거 계속 고민했는데, 이게 또 눈치 싸움이잖아요? 제가 아 예림은 여기 100% 있고요. 제가 또 언니는 왜 언니 로코나 로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저를 믿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어디 있지? 스릴러? SF? 어,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코미디? 김님 있을 것 같고. 간다! 이 둘 중 하나야. 하나, 둘, 셋! 로코! 개를 잡고
아,